안녕하십니까. 다운 파더입니다. 오늘은 남훈 호텔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랑에 저희가 새벽 1시 반쯤인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잠깐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호텔을 제가 예약했습니다. 그 호텔이 바로 남훈 호텔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호텔입니다. 그럼 잠깐 객실 한번 상태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숙소. 살짝만 요렇게 테레비. 객실은 이렇게 어른 4명과 아이 1명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더블 침대 1개 그리고 싱글 침대 2대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가온이는 뭘까요? 네, 깍두기. 여기 이름이 뭐예요? 숙소 이름이? 남훈 한가운이에요. 남훈? 남훈? 트로트 가수 이름. 네. 아무튼 강원아 인사 한번 해줘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여기 침대형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우치원이에요. 여기 주행호텔 맞아요. 여기 베트남이라고 말해줘야지. 다 내 거예요. 알았어요. 베트남이 혹시 어딘지 알아요? 가훈아 우리나라 알아? 우리나라가 너 뭔지 알아? 코리아 알아? 코리아? 대한민국? 우리 우리나라. 우리 먹을 암양 누구야? 먹었어요. 네,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깥에 한 번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물은 진짜 잘 나온다. 물은 엄청 좋아요, 수압. 자, 바깥에 이렇게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낭떠러지가 있고요. 저쪽에는 이제 저희 숙소와는 전혀 다른 초호화 고급 호텔들이 저렇게 즐비해 있습니다. 호텔은 좀 오래된 편인 것 같습니다. 오래돼도 깨끗한 호텔들 아주 많이 있죠. 하지만 이 호텔 약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침대 상태가 좀 별로였습니다. 침대 위에 좀 꺼끌꺼끌하고 머리카락 같은 것이 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잠을 자고 있는 내내 왠지 모르게 좀 간지러워가지고 옷을 벗지 않은 상태로 이불도 덮지 않고 그냥 제 옷을 덮고 잤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주무셨습니다. 그럼 과연 제 침대만 더러웠던 것일까요? 티피지. 가훈이 아빠 주방. 네, 저요. 됐어. 벌써. 뭐? 무슨 냄새 난다. 방귀 뿜겼어, 가훈이? 너 누구한테 방? 아니야, 그치지. 남헝 호텔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역시 가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른 4명, 아이 1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커다란 방이 6만원대 가격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조식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은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뭐 그까짓 거 뭐 좀 꺼끌꺼끌하면 어떻습니까? 잠자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길바닥에서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방, 그런 청결한 방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도 하룻밤 정도, 몇 시간 정도는 지낼만 합니다. 조식이 포함됩니다. 뭐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조식입니다. 커피도 굉장히 맛있고요. 계란 후라이도 나옵니다. 야채와 과일, 그리고 빵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침을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조식을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근데 혹시 여기 묵었던 분이 계시면은 밑에 댓글란에 좀 자세한 또 후기 같은 거라든가 느낀 점을 좀 적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헝 호텔에 대한 후기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제 생각엔 요거보다는 저희가 묵었던 네 번째 호텔을 추천드립니다. 요거와 가격대에는 조금 비슷하거나 여기보단 조금 비싼데 그래도 좀 더 청결한 시설과 또 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더 좋았던 호텔이에요. 호텔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여기 호텔 이름이 좀 애매하고요. 찾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